19일 AP통신은 군대는 정숙히 서울로 들어왔다. 그들은 대모대원들에게 손뼉을 치던 연도의 구경꾼들로부터 환영의 갈채를 받았다. 몇몇 군인들도 미소 짓고 손을 흔들었다 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9일 부산에서는 학생 대모대에 합세한 군중 속에 군인도 끼어 있어 이들은 학생들에게 돌을 날라다 주고 있었다 라고 보도했다. 부산에서도 돌을 던지고 방화하는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해 15명이 죽었다. 4월 19일 시위로 인한 사망자는 서울에서 110명, 마산 10명, 광주 8명을 포함해 모두 143명이었다. 4월 19일 밤 8시를 기해 정부는 계엄포고문 제3호를 통해서 계엄부사령관의 장도영 2군사령관, 부산지구 계엄사무소장의 박정희 군수기지사령관, 대구지구는 윤춘근 소장, 광주지구는 박현수 소장, 대전지구 계엄사무소장에는 임부택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박정희 소장의 이름이 언론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그 11년 전 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었다. 박정희 소장은 이날 저녁 경고문을 발표했다. 시민 여러분과 학생 제군은 냉정과 이성을 찾아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본인의 이와 같은 간곡한 호소를 듣지 않고 법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지극히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본인은 부득이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박 소장은 통금 시간을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연장했다. 박정희는 부산의 기자들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일문일답을 주고받았다. 집회는? 모든 집회는 계엄사령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산 사건의 경우 소유 주모자 색출에 경찰의 고문이 많았다는데 부산의 경우는? 이제부터는 수사에 그런 일은 없고 어디까지나 인권을 존중할 것이다. 소유 주모자가 적발되면 엄벌할 것인가? 아직 무어라 말할 수 없다. 상부 지시에 따르겠다. 경찰에 연행된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 상부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집에 돌려보내주고 싶다. 신문 보도에 대한 검열 기준은 어디에 두나? 선동적인 것과 허위 사실은 통제하겠다. 신문 기자들에 대한 취재 활동의 자유 보장은 물론 최대한 협력하겠다. 박정희 소장은 또 계엄령 선포 전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선포 후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지구 계엄사무소는 21일 경찰이 넘긴 소요 혐의자 41명을 심사해 12명만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석방했다. 박정희는 계엄 선포 후 연행자를 고문하는 경찰관들은 엄벌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이날 박정희 소장은 동부산경찰서 사찰계 형사들이 시위 주동자를 색출한다고 대례사 여중고에 들어가서 수색을 한 데 대해서 이를 중단시키고 앞으로는 경찰은 물론 군수사기관원도 사전 승인 없이는 학원 수색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24일 부산 계엄사무소 예하 군검 합동수사반은 민주당원을 시위 주모자로 몰아 고문한 부산진 경찰서 사찰계 형사 한 사람을 구속하고 수명의 형사들을 연행했다. 계엄령이 퍼지자 군대가 학생, 시민, 언론, 야당편에 서서 이 정권의 하수인격인 경찰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아래로부터 이미 정권교체가 시작되고 있었다. 부산 계엄사무소장 박정희 소장의 행동을 가까이서 관찰한 기자로서는 당시 부산문화방송 보도과장 전응덕이 있다. 박 소장은 4월 19일 계엄령이 선포되자 우선 부산 언론기관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국제신보 이병주 편집국장 겸 주필, 부산일보 이상호 편집국장, 그리고 전응덕을 사령관실로 불렀다. 전응덕 과장은 공보실장 이낙선 소령으로부터 사령부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동안 시위를 선동했다고 잡아 넣으려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했다. 전 과장은 좀 늦게 사령관실로 들어갔는데 박 소장이 의외로 웃는 얼굴로 맞았다. 전응덕 씨가 진행하는 방송 잘 들었습니다. 사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때 문화방송은 마산, 부산 시위 현장 속으로 녹음기를 든 기자를 들여보내 시위 현장 방송을 했고 전 과장은 시사 해설을 맡고 있었다. 박정희는 새 보도 책임자들에게 계엄 업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늘은 발표가 늦어 어차피 통행금지를 저녁 7시부터 실시할 수 없으니 저녁 9시부터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때 송효찬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왜 부산에서만 통행금지를 9시로 늦추었냐고 따지는 것 같았다. 박정희는 상황을 설명한 뒤 쾅 소리가 날 정도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말이야 라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4월 24일 부산교회 범어사에서
4.19 시위 희생자 13명에 대한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박정희 계엄사무소장은 친학생적인 조사를 했다.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기 위하여 꽃다운 생명을 버린 젊은 학도들이여. 여러분의 애통한 희생은 바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선배들의 책임인 바 나도 여러분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같은 비통한 순간을 맞아 뼈아픈 회한을 느끼는 바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고귀한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연유로 오늘 여러분들의 연결은 자유를 위한 우리들과의 자랑스런 결연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못다 이룬 소원은 기필코 우리들이 성취하겠습니다. 부디 타계에서 남아 영일의 명복을 충심으로 빕니다. 이 조사를 듣고 있던 부산문화방송 전응덕과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는 후련하기도 하고 간담이 서늘하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아직 자유당 정권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특무대원들의 눈이 번뜩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못다 이룬 소원을 기필코 우리가 성취하겠다라니 이건 반정부 선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긴장했다는 것이다. 김종신은 0시의 횃불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맥 빠지고 천편일률적인 조사에 지루해진 동원 학생들은 모두 엉거주춤이 서서 어떤 학생은 간간이 몸을 뒤척이고 있었는데 박 장군이 조사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장례는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다. 이 연설을 녹음해간 전응덕은 방송하기 전에 군수기지사령관실로 전화를 걸었다. 이낙선 공보실장에게 이 연설을 내보내도 좋으냐고 물었다. 이낙선은 잠시 기다려달라면서 박정희에게 물어보고는 사령관께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박정희는 5.16 거사 뒤 이 연설의 녹음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전응덕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자신이 뒤엎으려 했던 이승만 정권이 학생 시위로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박정희 소장의 심정은 복잡했다. 4.19 이전에 박정희를 만났을 때 친구 황용주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학생 시위를 설명해주면 박 소장은 에이 술맛 안 난다 고 내뱉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선수를 빼앗기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다. 이낙선이 작성한 5.16 혁명 참여자 증언록에 따르면 4.19 유혈 사태로 서울, 부산 등지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자 그날 밤 부산 동네에 있는 박정희 관사엔 김동화 해병 상륙사단장과 홍종철 중령이 마주 앉았다고 한다. 박정희는 학생들이 맨주먹으로 일어났으니 그들을 뒷받침해주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4월 26일 밤 박정희는 관사로 찾아온 유원식 대령이 이제 혁명을 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하자 혁명이 됐는데 또 무슨 혁명을 하자는 거냐고 핀잔을 주었다. 박정희는 이승만 하야 직후 황용주를 만나자 대뜸 아이고 학생놈들 때문에 다 글렀다고 했다. 황용주는 놀리듯이 말했다고 한다. 봐라 쇳불도 단김에 빼락하니. 소설가 이병주가 주필겸 편집국장으로 있던 국제신보에 4월 27일자 사설은 이 대통령의 비극 그러나 조국의 운명과는 바꿀 수 없었다는 제목이었다. 지금 이 대통령의 공죄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공을 매거하기 위해서도 신중해야 하며 죄를 따지기 위해서도 신중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쩌면 평생을 조국 광복에 바친 지도자이며 이 나라의 원수가 이처럼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에 있다. 면종 복배 또는 피동적이었던 해방 전, 해방 후 이날까지 위대한 지도자로서 존경한 그분에 대해서 서로 본심의 발로일지언정 결정적인 반대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저를 사랑한다. 그러나 로마를 더 사랑한다. 브루투스는 시저를 죽이고 나서 그의 소신을 이렇게 피력했지만 대의와 명분, 정의와 이상에 직한 백천의 이론을 준비해도 우리들의 감정으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항거한 젊은 학생들과 항거를 당한 이승만 박사가 결코 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하고 끝내 그렇게 되도록 피차의 성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는다. 며칠 뒤 박정희는 이병주, 황용주와 어울린 술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두 주필의 사설을 읽었는데 황용주의 논단은 명쾌한데 이 주필의 논리는 석연하지 못하던데요. 아마 이 주필은 정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밉기도 한 영감이었지만 막상 떠나겠다고 하니 언짢은 기분이 들대요. 그 기분이 논리를 흐리멍텅하게 했을 겁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에겐 동정할 여지가 전혀 없소. 12년이나 해먹었으면 그만이지. 사선까지 노려 부정선거를 했다니 될 말이기나 하오. 우선 그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되먹지 않았어요. 후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도 춘추의 필법으로 그런 자에겐 필주를 가해야 하오.
이에 대해서 이병준은 평생을 조국 독립을 위해 바친 전공을 보아서도 이승만을 가혹하게 비판할 수는 없었다는 심경을 피력했다. 박정희의 반응은 차가웠다. 미국에서 교포들을 모아놓고 연설이나 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진정서나 올리고 한 게 독립운동이 되는 건가요? 똑바로 말해, 그 사람들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거요? 독립운동했다는 건 말짱 엉터리요, 엉터리. 황용주가 끼어들어 그렇게 말하면 쓰나 하고 나무랐다. 물론 엉터리 운동가도 덜어 있었겠지. 그러나 싸잡아 독립운동한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진짜 독립운동한 사람들도 많아. 그 사람들 덕분에 민족의 체면을 유지해온 것이 아닌가. 민족의 체면을 유지했다고? 박정희는 흥분했다. 해방 직후 우후죽순처럼 정당이 생겨나고 나라 망신시킨 자들이 누군데 독립운동했음네 하고 나선 자들이 아닌가. 그건 또 문제가 다르지 않는가. 무슨 문제가 다르다는 기고, 독립운동을 합내하고 모두들 당파 싸움만 하고 있던 거 아닌가. 그 습성이 해방 직후의 혼란으로 이어진 기란 말이다. 그런데도 민족의 체면을 유지했다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세우면 되나, 내 말은. 이때 동석했던 박정희의 대구사범 동기 조중출이 너희들을 일하려면 나는 가겠다고 일어서는 바람에 논쟁이 중단됐다. 이병준은 이런 자리에서 있었던 황용주와 박정희의 논쟁 중 다른 한 토막을 기록했다. 박정희가 일본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5.15 사건, 2.26 사건을 들먹이면서 찬사를 늘어놓자 황주필이 너 무슨 소리를 하노? 놈들은 천황 절대주의자들이고 쾌쾌묵은 국수주의자들이다. 그 놈들이 일본을 망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가 라고 반박했다. 일본의 군인이 천황 절대주의자 하는 게 왜 나쁜가? 그리고 국수주의가 어째서 나쁜가? 황용주가 그것은 고루한 생각으로서 세계 평화에 해독이 된다고 반박하자 박정희는 열을 올렸다.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글 쓰는 놈들은 믿을 수 없다. 일본이 망한 게 뭣고 지금 잘해 나가고 있지 않나. 역사를 바로 봐야 해. 패전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은 일어서지 않았나. 국수주의자들이 망친 일본을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세운 거다. 자유주의? 자유주의 갖고 뭐가 돼? 국수주의자들의 기백이 오늘의 일본을 만든 거야. 우리는 그 기백을 배워야 하네. 배워야 할 것은 기백이 아니고 도의감이다. 도의심이 뒷받침 없는 기백은 야만이다. 도의는 다음 문제다. 기백이 먼저다.